한문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자, 오늘은 체령장이네요. 한번 읽어보시지요. 체령, 체령을 수양지 전가. 이 령자는 이게 복령이래요. 복령. 복령이 어디 자라죠?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 밑에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건가요? 네, 복령. 예, 예, 예. 이 복령이지요, 령. 예. 그래서 체령, 체령을 수양지 전가. 저 복령 캐고 캐는 것을 수양산의 이마에 가서 할 것인가. 수양산의 남쪽 쪽에 가서 할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실제는 수양산 그 이마 이게 산 이게 이마 전자인데 산 마루 산 어떻게 보면 산 날맹이라고 하나요? 예예 예. 산 마루 예 거기는 사실은 복령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게 참소를 하기 위해서 야 복령을 캐고 복령 캐는 것은 저 산 꼭대기에 가야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위연을 구역무신이어다.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을 구자는 참으로 이렇게요. 참으로 또한 믿지 말지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소나무가 그 꼭대기 읽지도 않고 소나무가 또 오래 들고 이렇게 된 데가 있는데 산 꼭대기 가서는 복령을 캘 수가 없는데도 복령을 캐려면 수양산 꼭, 저 꼭대기 가서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믿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전 사전하야 그 말을 놓아버리고 놓아버려서 구역 무연이면 참으로 무연 그렇다라고 함이 없게 되면 그 말을 바로 곧바로 고지곧대로 듣지 않으면 인지 위연이 호 득언이리요. 사람들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어찌 득언 이게 사람들한테 통용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지 이치에 닿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을 해도 때로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서 옳은 이치를 거슬리는 일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하라 이게 그리 비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비체라 그랬어요. 뭘 비유했나요? 복령을 캐려면 수양산 그 이마박에 수양산 산마루에 가서는 캘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근거 없이 하는 말을 이렇게 던지는 것도 믿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거기서 참소가 생기는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전은 산정여라. 전이라는 것은 산마루를 말해요. 산정상을 말해요. 저는 지하라 어조사 지자예요. 그러니까 사지 사지 즉 놓아버리고 놓아버려서 그런 말이에요. 차는 자 청참지시라. 이 시는 참소를 듣는 것을 자 풍자해서 지은 시예요. 언 자욕 체령어 수양지 전호와 말하되 자네가 복령을 수양산 정상에서 캐고자 하는 것인가? 연이라 그러나 인지위 시연하여 이 고자자를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자네에게 말해주는 것을 미가 거이위 신냐하라. 이 거자는 급작스레 빨리 그런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위신 그거를 믿지 말아라 이거야. 그런 말을 믿지 말아라 이거죠. 고사치지하야 우선 고짜지요. 우선 사지치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선 그 말을 놓아두고 버려두어서 이무거이위연하고 또 갑자기 그렇다라고 생각함이 없고 그렇게 여겨주지 말고 서찰이 심청지즉 천천히 살피면서
자세히 그것을 듣는다면 조언제 무소득이 참지으리라. 조언, 즉 말을 만든 사람이죠. 그런 헛소문을 만든 사람이 무소득이 얻을 바가 없어서 참지으리라. 그 참소하는 말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밑에 이제 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름 펜시왈 그 줄을 좀 보십시오. 여름 펜시왈 혹은 빙지위연이 불가 것인즉 혹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불가 것인즉 갑자기 믿을 수 없다면 고당 사치나 진실로 마땅히 그것을 내버려 둬야 되지만 그러나 사지하고 이 불구기실적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을 제쳐두고서 그 실상을 찾아보지 않으면 그 말을 바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약간 이렇게 제쳐두고 유예를 해놓고 그 말의 실체가 뭔가 저 말이 진짠가 아닌가 그거를 따져보지 않는다면 참언이 유행어 득중하여 그 참소하는 말이 여전히 아니면 오히려 특중하야 그 사람 심중에 유행으로 얻어져서 유행으로 남아서 이 무소징이요 징계할 바가 없게 되고 필국이 유무지실즉 반드시 그 유무의 실체를 찾아본다면 위언제 말을 만든 그 사람이 무소득이 자치리라 얻어지는 바가 없고 스스로 그치게 될 것이다. 참소를 끊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 말을 제쳐두고서 제쳐준다는 것은 바로 100% 믿는 게 아니라 아 그런 말도 있는가 그리고서 그 말의 실체를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갈 흥야라 하니 하장도 방차라. 혹자는 이게 비체가 아니라 흥체라고 하는데 아랫장도 똑같다 이거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동네 여시왈 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서 그 다음 줄을 가시면 공자왈 한 데가 있지요. 중간쯤에 있어요. 네, 공자왈 침윤지참과 이렇게 읽어요. 침윤지참과 부수지소의 불행언이면 가위 원야 이이의라 하시니 노래에 나와 있는 구절이지요. 공자 말씀에 침윤지참 참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하던가요? 이게 침자는 잠길 침자인데 종이에다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종이로 물이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듯이 해오는 것이 침이에요. 윤자도 마찬가지고 침윤지참이라는 말은 종이에 물기가 새어 배어오듯이 눈치 못 채지요, 그죠? 천천히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참소와 부수지소 이 부자는 살갗 부자고 숫자는 받을 숫자지요. 그래서 소자는 이게 하소연할 소자잖아요. 하소연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사람을 꼬집어가며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참소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눈치를 못 채게 서서히 종이에 물이 배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참소를 하고 또 하소연을 할 때는 뭐예요? 주로 옛날에 궁중에서 밤에 모든 역사가 바뀌는 이유가 이거지요. 피부를 맞대고서 그때 그 서로 피부를 맞대고서 피부에 아주 콕콕 박히게끔 하소연을 한단 말이죠. 그치요? 예. 그러니까 앞에 말은 눈치 못 채게 천천히 한다는 말이고 뒤에 말은 그 사람 정신 못 차리게 이렇게 꾸며간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참소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행해지지 않게끔 보고 그거를 처신한다면 가위 원냐 이리라. 그렇다면 아주 일반 사람들보다는 월등하게 원이라는 것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노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불경청 이동하고 가벼이 듣고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이 서관기 시비는 천천히 그 옳고 그름을 관찰하는 것은 유언자라야 능지라. 오직 멀리까지 볼수 있는, 그죠? 그것까지 볼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것을 할수 있을 것이다. 최고 최고를 수양치하아 인지위연을 구역 무여다. 이 고자는 이게 쓴바귀 고자지요. 네, 고체니까 쓴바귀. 쓴바귀를 뜯고 뜯기를 수양지하, 수양산 밑에 가서 한다더냐? 인지위연을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구역 무여다. 참으로 여자는 허여할 여자예요. 아, 그래라고 이렇게 동조해 주는 거죠. 동조함이 없을지어다. 사전 사전하여 그 말을 놓아두고 놓아둬서 구역 무연이면 참으로 그렇다라고 여김이 없게 되면 인지위연이 호 득언이리요. 사람들이 하는 그 근거 없는 그 말이 어찌 득 사람들한테 씨가 먹히겠는가. 비하라 고는 고체하니 비체다 고는 고체 쓴박이지요. 그러니 생산전 급택중하고 어디 나오냐면 산전 산비탈에 있는 밭이지요. 거기와 택중 그 연못가 이런 데서 나오고 득상에 서리를 만나매 즉 서리가 맞은 다음엔 첨취이미라. 첨자는 달첨자고요. 취자는 연할 취자예요. 그게 달기도 하고 연해지면서 아름다워지더라. 즉덜 써지더라 그 말이죠. 여자는 허락할 허자의 뜻이다. 채봉채봉을 수양지 동가 인지위연을 구역 무종이어다. 여기 봉자는 순무봉자지요. 그렇다면은 순무를 캐고 캠이여 수양산 동쪽에서 한단 말인가. 인지위연을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참으로 쫓지 말지어다. 사전 사전하여 그 말을 잠시 놓아두고 놓아두어서 구역 무연이면 참으로 그렇다라고 인정함이 없으면 인지위연이 호 득언이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어찌 행해질 수 있겠는가. 비하라 총은 청나라 종자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체령 삼장이라 이거죠. 근데 그 밑에 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비하에 말하기를 영은 생어 습하고 이 영이라는 것은 습한 데에서 나오고 봉은 생어 포즉 봉이라는 것은 포 남사밭에서 나온 즉 그죠? 수양지 전에 불필유령이요. 그렇다면 수양산의 정상엔 꼭그 봉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하 불필유고하며 또그 밑에는 또고 쓴바귀가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며 기동 불필유봉즉 그 동쪽에 반드시 그 순무라고요? 순무가 있는 것도 아닌즉 니 가이 무청종이라. 이치상으로 볼땐뭐 들어서 따를 만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때로는 속아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경원불씨와 한 것도 좀 보겠습니다. 그 잔주를요. 경원불씨 말 참지인은 불외인지 불청하고 이외인지 능심이니 그 참소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 금수불청이나 지금 비록 듣지 않으나 피장침륜이 입지즉 저 사람이 장차 아까 침륜을 말씀드렸지요. 종이에 물이 젖어들듯이 서서히 젖어들어서 입지 그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래 혹 불능불청이니 다른 날 혹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니 그치요. 살피지 않고 지금 설령 말을 딱 잡아띄고서 그걸 안 들어 이렇게 딱 하는 사람은 또 방법을 달리해갖고 천천히 접근해서 물이 종이에 젖어들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 유능 심찰하여 이 진유의 견기 정의지 소의연제 오직 능히 자세히 살펴서 참으로 그 정위, 정은 이게 진정이고요, 위는 거짓이에요. 그 참과 거짓의 소의연을 봄이 있게 되면, 저 말이 진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거를 자세히 살필 수 있다면, 불류불감진이라, 다만, 감히 그 말을 내보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역무자의 진이니. 또한, 어디로부터 나갈 곳이 없으니, 들어갈 곳이 없으니, 자는 지참지 법이라. 이것이 바로 참소를 그치게 하는 법칙이더라 이거죠. 문제는 뭐라고요? 자세히 살피는 것, 심찰. 불청이 문제가 아니라 심찰이 문제라는 얘기죠.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체령, 체령을 수양지전가 인지위연을 구역무신이여다 사전사전하야 구역무연이면 인지위연이 호드거니리요 비아라수양수산지남녀라 천은산정녀라 천은지야람 천은차청참지시라 온차육체령어수양지전호암 연이나 인지비시연하여 이고자절을 미카거이위신야하라 고사치지하얌 이무거이위연허구 서찰이심청지즉 초언제무소득이 참지의리란 호발흥야라하니 하장도 방차람 최고를 수양시하 인지위연을 구역무여다 사전사전하야 구역무연이면 인지위연이 호드건이리요 비아라고는 고체연이 생산전 급택중하고 특상의 첨취미라 연은 허야람
채봉, 채봉을 수양지 동가, 인지위연을 구역무종이여다. 사전, 사전하야 구역무연이면 인지위연이 호특안일이요. 비아라 종은 청아라 체령삼장이란.